대부분 일을 기계가 하기 시작한다면 직장의 47%가 사라진다는 거예요.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, 사실은. 장용실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율성, 자유의지, 정신, 의식 같은 게 포함된 기계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. 네. 피조물이 창조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한계가 있을 거다.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지 인간 지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. 예. 다시 말해서 그거죠. 우리가 난다라는 알고 싶어요.